하이 여러분들, 브루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충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불이 나게 나온 이유는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면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이쁘다고 생각이 드는 바로 쏘가리를 오늘 잡으러 새벽부터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경치가 좋거든요. 야, 보이시나요? 물도 지금 보면 굉장히 맑고, 와, 분위기가 안개가 자욱해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쏘가리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물이 강하게 흐르는 부분, 저런 부분에 이제 여울이라 하죠. 저런 부분에서 많이 서식을 하고 사냥도 하고 그런 곳에서 많이 있는데, 오늘 그곳에 가서 낚시로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걸 혼자 할 수 없죠.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짜잔. 자, 안녕하십니까, 이태TV 보거입니다. 아, 또 보거씨 하면은 낚시죠. 제가 낚시 유튜버 아닙니까? 자꾸 누가 통발 유튜버라 그러는데 답답해요. 네, 오늘 보거씨 낚시 기대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보험이 있어요. 또 이제 쏘가리 하면은 유명하신 분인데요, 바로 짜잔. 네, 안녕하세요, 루어타운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느낌이 어떠신가요? 느낌은 좋은데 일단은 자리를 뺏겼습니다. 원래 들어가려고 그랬던 자리를 지금 이제 다른 분이 들어가신 상황이라. 아, 괜찮습니다. 네. 제가 가가지고. 아, 자, 여러분들 이제 들어갑니다. 보거씨 첫 번째 캐스팅.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왜요? 너무 포물선을 그렸어. 야, 이제 시작입니다. 한번 던져주세요. 네. 보겠습니다. 오, 진짜 멀리 날아간다. 자, 여러분, 저도 캐스팅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오, 이번에 잘 날아갔다. 와, 잘 날아갔다. 나이스. 자, 여러분, 쏘가리 제가 진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쏘가리가 굉장히 예민하대요, 여러분. 그래서 낚시 중에서 쉬운 낚시는 아닌데, 지금 여러 명, 네 분이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잡겠죠? 오! 오, 뭐야, 뭐야? 벌써 오셨어요? 뭐야? 뭐야, 왔다, 뭐야, 벌써? 야, 벌써 하나 나오네. 와, 벌써 왔어, 쏘가리. 와, 한번 보고 갈게요, 여러분. 이 대표님이 와서 먼저 잡은 거죠? 아, 역시. 그렇죠. 동물도 파도가 있는데. 동물도 파도가 있는데. 캐스팅! 와, 진짜 쏘가리를 이렇게 단시간에 잡은 거는 처음 보거든요. 대박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직접 잡아보는 거 한번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뭔가 이게 느낌이 있는데 수초 긁어서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새벽이에요. 새벽. 야, 새벽 낚시는 태어나서 진짜 별로 안 해봤는데. 하, 좋습니다. 캐스팅. 캐스팅. 와, 대표님 또 오셨어. 미쳤다. 와, 또 올리셨어요. 와, 진짜 이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쏘가리인데 피무늬가 너무 이쁩니다. 쏘가리는 뭐 가시에 독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 안 찔리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네. 자, 조금 이제 입질이 아직 못 받아가지고 미노를 교체를 한번 해봤습니다. 화려한 혼인색이 올라온 그런 물고기 같은 느낌. 캐스팅. 자, 좋아요. 오, 이게 좀 더 흔들린다. 보건이 왔어요? 미끌렸어요. 아, 나 또 온 줄 알았잖아. 아, 야, 진짜 근데 경치 보면서 던지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네. 지금 대략적으로 1시간 정도 던졌거든요. 와, 근데 대표님은 오자마자 입질 받아서 다 바로 잡으셨네. 야, 이게 바로 여울목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물살이 캬 있는 곳이. 자, 이런 곳에 이제 피렘이랑 뭐 갈견이 또는 뭐 다른 어종들이 물살을 타고 온대요. 타고 오는 물고기들을 먹으려고 쏘가리가 여울목을 탄다고 합니다. 생소 용종량이 여기가 높다고 해요. 야, 지금 프로님 이쪽에서 던지고 계신데 여기 물살이 진짜 여기는 좀 강력하네요. 크으, 느낌이 좋아요. 야, 여러분, 지금
물살 장난 아닙니다. 이런 곳에 지금 저도 하고 있는데 보시 빨리 잡아요. 이제 잡아도 돼요? 아 이제 아 못 잡는 척 하는 거였어요? 저 유튜브 갖고 뽑아야 되니까 못 잡는 척 하고. 아, 와 여기서 캐스팅. 아유 앞에 떨어졌네. 그래도 알아서 흘러 내려가니까 좋아요. 지금 민호로 이제 거슬러 올라오면서 거슬러 올라오는 거를 쏘가리가 먹게끔 유도를 해서 잡는 겁니다. 야, 자 여러분들 지금 오전 피딩 타임은 끝났기 때문에 이따가 밥 좀 먹고 점심에도 해보고 오늘 날씨가 비가 안 오고 하면은 아마 저녁까지 낚시를 이어서 할 듯 합니다. 보거씨 빨리 나와요. 빨리 나오라고요. 야 여러분, 자 이렇게 낚시하다가 또 대표님이 준비해 오셨어요. 막 저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밥도 데우고 이렇게 낙곱새 해서 먹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점심을 먹고 물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던져보려고요. 지금 비뿐만 아니라 바람도 좀 불고 있습니다. 자, 캐스팅은 계속합니다. 캐스팅! 쏘가리를 잡으면 저는 딱 한 마리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태어나서 쏘가리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연 속에서 제 힘으로 순수 낚아서 잡는 건 이번이 처음 시도입니다. 이런 젠장! 자, 여러분 망했습니다. 지금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가지고 보거씨 조심해요. 물 불어나면은 절로 해서 휴르륵 하고 사라질걸요. 와 비 엄청 내린다. 아 비가 와도 애들이 튀는구나. 야 진짜 너무하네. 와 미쳤어. 너무 많이 와. 후. 안 되겠다. 와. 자, 비가 생각보다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머리도 다 모자 눌리고 지금 다 젖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철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까 포기하려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몸을 말리고 밥도 먹고 지금 비가 좀 끝이는 한 5시 반 정도 해가 질 무렵에 피딩 타임이라고 해서 다시 도전! 자 아이고 오씨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 오! 프로님! 와, 이거 거의 3자 좀 안 되겠네요. 아, 이거 한 27 정도에 27? 와, 25? 멋있다. 여러분들, 이게 농어목의 꺽지과래요. 알아보니까 농어목이래요, 얘네가. 꺽지과이고. 아,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자, 여러분. 이제 피딩 타임이 딱 되자마자 이제 잡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보거씨랑 저만 못 잡고 있어요. 확실히 이 낚시라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아무리 옆에서 알려주시고 해도 이게 경험이란 게 좀 있고 다르다 보니까 안 되네요. 잘 안 돼요. 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아까 비 맞으면서까지 하는 열정. 쏘가리는 진짜 수만 번을 캐스팅을 해도 안 잡힐 수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끈기가 필요합니다. 뭐든지 끈기가 나오면 뽀뽀해주고.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세 번째 손님입니다. 잡으셨어요? 아 저는 못 잡았어요. 아직이요? 네.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아유 빨리 잡아주세요. 어복을 아, 주세요. 민호 하나만 빌려주세요. 아 민호예요? 아 저기 있어요. 야 복 여러분 복 보거씨가 잡았다 해서 봤는데
강준치 같아요. 강준치 쏘가리 같네. 오 크네. 아 끌이에요? 야 근데 진짜 어부님 오니까 잡힌다. 어부님 오니까 잡히기 시작해요. 아 제가 일부러 이 시간에 딱 온 거예요. 와 끌이다 끌이. 잡기는 싫지만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야. 자 지금 여러분들 어부님이랑 저랑 보거 씨가 같은 팀이고 제일 큰 사이즈 한 마리 잡는 팀이 이기는 걸로 해서 치킨 내기가 있습니다. 지금 루어타운 가브리엘 님이랑 그리고 우리 대표님 3대 2로 낚시 대결입니다. 급 변경했어요. 요이땡 시작한 겁니까? 네, 지금부터 저 바로 산재 꺼내면 되는 거죠? 예, 아 이제 꺼낼게요. 네, 이제. 예, 저도 못 잡은 척 했는데 아 꺼낼게요. 네, 수고요. 아 진짜 못하는 척 하느라 힘들었다. 이거 다 내게 하려고 다 제가 아침 새벽부터 다 작업 쳐놓은 거거든요. 치킨 같은 거는 안 사 먹거든요. 저 맨날 내기로 먹어서. 아 이제 꺼낼게요 사자. 보거씨 아 이제 그냥 실력 보여주죠. 이게 예능으로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아, 예 찐으로 해도 돼요. 아 사자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러분. 지금 비바람에다가 어둠까지. 아 근데 진짜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프로님이랑 대표님이 잡아서 구경을 시켜줬잖아요. 안전상으로 저희 이제 나가는 걸로 하시죠. 아 여러분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지금 보거씨 몸 다 젖이고 다 젖었어요 지금 프로님들도. 자 근데 오늘 잡은 조가인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7마리 정도인데 3짠 마리 있죠? 예요 예예. 와 진짜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은 오늘 아버지랑 먹을 회를 쪼가리 회를 하나 대접하고 싶었는데 이거 한 마리 얻어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같은 일행입니다. 다같이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저는 3짜 한 마리 얻어서 갑니다.